AP 시스템 본인이 직접 고르신 거는 맞는 거고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그냥 털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라는 이야기죠. 자, 24,000원이고 지금 현재 종가가 24,000원에 매입하셨고 종가가 25,000원이면 지금 한몇 프로 정도 수익이 이제 나신 건데 주식은 몇년 하셨습니까? 10년 정도. 10년 정도 하셨으면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은 재무 분석 같은 거는 좀 하실 줄 알고 매입하신 거죠? 10년 정도 되셨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봐서 좋아 보이는 걸로 고르셨다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식을 어느 정도 좀 고수분이시면 이 종목을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주식에서 좀 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주식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의 고수들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기본이 되는 거죠.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일단 가치주를 먼저 따지거든요. 주식을 아주 오래 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일단 종목을 딱 고를 때이 종목의 자산이 첫 번째 얼마인가 이걸 보고 종목을 쫙뭐 1900개 종목 중에서 쫙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 회사의 업황이 어떤 업종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 민감주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이 업종이 업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공업주라든가 아니면 소비재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두 번째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 종목이 이 업황이 지금 뜨는 구조인가, 뜨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먼저 거기서 또 골라내거든요. 골라내는데 그런 거를 10년 정도를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골라내면은 뭐 거의 뭐 프로급으로 들어가는 건데 10년을 하셨는데도 재무구조를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알았으면 이 종목을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고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만약에 손실이 올 경우에 손절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할때 제일 먼저 첫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경제 TV를 보거나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해놓고 작전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장부상 손실이에요. 또이또이가 돼도 손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그 고수들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해놓고 손실이 나도 주식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딱한 가지다. 매수하면 무조건 거의 99%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손절을 7종목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은호님은 그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안 따지고 무조건 이 주식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0년씩이나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주식을 몇 년 해봤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은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좋다라고 그래도 손절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이니까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이제 19,000원에서 19,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약 2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지금 반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요, 첫 번째입니다. 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25,500원을 돌파를 하면 홀딩을 하세요. 한 번은 홀딩 하셔도 됩니다. 25,500원을 돌파를 하면 한 번은 홀딩 할 수 있지만 25,500원을 종가상 더 이상 못 올라가면은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방 압력이 강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이 세력들이 끌고 올라갈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종가상 무조건 25,500원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부에 뭐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내부자들만 아는 거지, 그죠? 우리 같은 투자자는 이 종목이 아무리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절대 매수 안 해요. 왜?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이 종목을? 이 종목의 미래 가치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산이 보존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료예요. 이 회사의 재료,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 그런데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가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내 자산이 보호가 되지 못하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왜? 아,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자산보다 5토막, 7토막, 8토막 난 이런 종목이 영업이익이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런 종목이 내 자산 가치보다 5배, 6배, 뭐 많게는 8토막 난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푸어를 이 종목을 비싸게 돈 주고 사요. 그것도 몇 배나 더 주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셨는데 재무구조를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한 방에 전재산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작정하고 작전을 피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굳이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이평선 결집이 좋아요. 자, 좋은데 좋으면 뭐합니까? 돈질로, 작전 세력들이 돈질로 아예 그냥 작전을 하듯이 돈질로 강하게 위로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계속 하방 압력이 올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